하나님 아버지, 2016년 11월 마지막 날 우리를 굽고 가던 문을 열어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인천 순방예수교 200원을 준비해 주셔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주니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공부를 등하여 주시옵소서. 제망과 속된 세상에서 들어오신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잘 안다는것도록 지혜를 돌아와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에게 함께 아까하고 슬픔을 겪는 자에게 함께 슬픔을 나누는 아가피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상실한 심령을 치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입선 정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늘 그들이 원하는 소망을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평화로운 미국 촛불이 이루어지는 있는 모습에 세계에 여러 나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모든 정치 일정을 하루빨리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기준과 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국민만 보고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욕심에 매몰되지 않고 이기주의를 부리고 오직 국민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는 정치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게 파괴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주시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특별히 힘쓰기를 해주시고 전술적의 복회 방침 인류 공간을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함하고 흉모와 충사하는 동안에 2016년에 우리의 다름이 사랑하자 함하자 힘모와 충당하자 다름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5대 비전과 5대 신앙 성경 기도와 시험을 실천하고 강물과 지구를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지금과 재영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를 통해서 인천순 교회를 더욱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녀주신 교회 동체 재영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있어서 나라의 모든 문제와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부산과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로소 우리를 권하신